노아우치와 1루 타석에는 4번 타자 김태균 오늘 앞으로 안타는 없지만 앞서 두 타석 모두 타구의 질이 아주 좋았습니다. 그렇죠. 두 번째 타구는 아주 잘 맞은 타구였는데요. 예. 이거 이번에 좌측 발단 떨어지라 합니다. 1루자 2루 돌아와서 3루까지 빠졌네요. 3루까지 가죠. 3루까지 3루 돌아와서 홈까지 왔다. 홈까지 홈에서 홈인 1대1 동점. 자 지금은 넥센의 수비가 뭔가 좀 아쉽죠. 장경 선수 김태균 네. 점수를 만들어냅니다. 1대1 안타로 처리해 줄 수도 있을 법했는데 글쎄요 다시 됐지만 그 마운드를 잘 못 잡았는지 그것이 펜스까지 갔거든요. 마운드를 보면서 김태균의 1타점 적시타 1대1이 됐습니다. 그리고 앞서 두 타구의 질이 좋았다 이런 말씀드렸고 조금 미치지 못했고요. 강했군요. 네. 네. 김태균의 1타점 적시타 1루였던 장성호가 홈까지 쇄돌하면서 뺏겼던 한 점을 그대로 되찾아옵니다. 김태균 선수 정말 대단해요. 지금 코스를 거의 좌중간으로 만들어내다시피 배스를 돌려서 지금 안타를 쳤는데 네. 그것이 또 장기영 좌익수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2루타가 되어버렸고요. 네. 순식간에 동점입니다.